네,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들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야구 얘기로 예. 빌드업을 하시는군요. 올 시즌은 좀 열심히 보실 생각인가 봅니다, 아, 선생님. 그 이제 메인을 LG로 바꿨고요. 네. 서브를 한화로 했거든요. 저 네. 처음에 제가 옛날에 서브가 메인이 한화였는데, 네네네. 아, 한화 한용덕 감독도 오시고 해서 올해는 잘좀더좀 한화에. 할것 네. 같은데 아직도 그 노장 선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 세대 교체는 안 이루어졌는데 이러다가 롯데가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아가 또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제일 기아는 높아요, 확률이. 네. 한번 한화 정말 참그 팬들을 보살로 만드는 네, 정말 진정 즐길 줄 아는 그렇죠. 네, 성인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세인트 한화죠. 네. 혹자는 마리 한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올해 또 야구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뭐 프리시즌 네.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한화 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화 팬인 분들은 믿고 만나도 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참을성이 있어서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죠. 네, 아무튼 올해 한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깁슨 US의 2018 SG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럭스가 될 뻔한 우리 스페셜 네, 스페셜 모델 디럭스 미니 딜 험버커 네, 사운드 들어봤는데 그게 사운드가 뭐 욕먹을 거리는 많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선방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예. 네. 8.5, 8.5에서 8.0, 8.0으로 거의 비슷한 뭐 점수를 받았던 게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실 뭐 제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10% 이상 올랐어요. 이게 2018SG가 가격이 202만 원, 권속가. 권속가 기준으로 17년도 모델이 1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20% 정도가 오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20% 향상이 돼서 202만 원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그 스탠다드를 살 때만 하더라도 스탠다드 한 140, 150요 정도 권수에서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치킨 처음에 2만 원 넘은 것처럼 아, 네. 예, 그거 SG 200만 원 시대 이거 조금 안 야, 좋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사운드가 좋으면 할 말이 예. 없습니다만 그래봐야 SG는 SG SG예요. 사운드 네, 나오겠죠. SG 사운드 나겠죠 뭐. 그 SG 사운드에서 갑자기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면 이게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Made in USA고요. 100cm 전장에 두께 32mm에 2mm 핏가대에서 34mm, 12플랫 뒤뚤레는 75mm로 상당히 연주감이 아이 편안합니다. 그럼요. 손에 쏙 들어오는 애기고요. 원래 좀 스탠다드가 좀 두껍거든요. 한77 정도 나오는데 75 오, 나오네. 나왔어요. 네, 바디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지판의 로즈우드에서 특유의 마마로 스펙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스탠다드에서 갑자기 이제 지판이 바뀌었다. 왜냐면 요새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죠. 네, 이게 바뀌면은 이게 진짜 SG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 안들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그렇죠. 하지만 아직은 마마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헤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락킹 키드니헤드 머신이에요. 그린키 클라슨티노였는데 이거는 락킹 락킹이죠. 뒤쪽에 보시면 네, 콩팥 헤드 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는 43.05mm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305mm 지판 공률 반지라면 22 전보 미디엄 프렛 그리고 629mm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57 클래식이랑 57 클래식 플러스 픽업 세트였거든요. 아, 예, 맞아요. 요게 바뀌었는데 이게 저 처음 봐요. 6.1R, 네, 6.1T. 6.1R, 6.1T. 6.1 리듬, 6.1 트레블이라는 예. 얘기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스탠다드 SG가 처음으로 등장한 연도가 61년도거든요. 61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만든 이 SG가 그때 당시에는 SG라는 이름은 출시가 된게 아니고 레스폴 스탠다드였어요. 스탠다드였어요. 그 전작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꿰찼다가 나중에 또 욕을 먹을 만큼 먹은 다음에 레스폴 부활시키고 SG로 독립을 시킨 거거든요. 그때 61년도에 SG가 레스폴 스탠다드였던 그 시절에 그 사운드를 최대한 복각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픽업이 아닌가. 네, 그럼 맞습니다. 6.1. 네. 그거 말고는 사실 6.1이라는 그 숫자가 숫자를 담는 의미를 우리가 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18이면은 뭐 오래 나온 거겠고 네, 그럴 텐데 6.1은 6.1을 6.1 뭐야? 뭐. 그러면 6.1이면 좀 단단하고
그렇게 개인이 좀 덜 먹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 그런 사운드라면은 이게 강한 느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좀 스탠다드한 느낌이 나야 될 텐데. 네, 뭐 이게 모르겠어요. 원래 네. SG가 락 편곡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백킹 톤이 진짜 일품인데 이게 사운드가 얌전해져 버리면 네. SG 스탠다드가 얌전한데 200만 원이 넘는다.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있을까?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좀 불안해요. 네. 네, 컨트롤 투 볼륨 투 톤 원토글 스위치 그리고 알루미늄 튜너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선생님 7.5 주셨고요. SG는 20세기나 21세기나 똑같습니다. 저는 8.5 드렸고 앰프를 가리지 않는 개인 적응력 인데 올해 그 개인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무게는 제가 3.09kg 썼는데 저는 3.00 썼습니다. 3.09, 3.0. 제가 요새 많이 쓰면 많아서 틀리고 적게 쓰면 적어서 틀리고 이런 추세인데. 이번에 제가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10g 차이로 겨우 가까웠어요. 3.04. 아니 그럼 이거 스페셜이랑 무게 차이가 10g 차이밖에 안 나요. 3.03에서 3.04로 왔어요. 그러네요. 네, 거의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가 일단 우렁찬데요. SG 소리 그대로인데. 네. 아니 클린턴 오히려 좋은데요. 뚱뚱하긴 한데 되게 좋은데. 괜찮은데 소리? 마샬이고요. 소리가 멋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좋은데요? 아주 담백하고 팬더 개인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얌전한가? 모르겠어요. 마샬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샬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좋아. 이번에 딜레이도 끄고. 좋은데요? TS9 한번 얹어보죠. TS9 한번 얹어볼까요? 네. 굿. 좋은데요 사운드? 네. 아니 이게 저는 그 하이게인의 그 락킹한 감성을 포기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런 61년도에 좀 더 딥한 비틴지한 감성을 얹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운드가 더 고급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된 느낌, 커스텀샵 느낌이 나는 저거 소리나요? 컬렉터스 초이스 소리나요? 진짜 살짝 그 하이엔드급 커스텀샵 소리에 가까운 느낌이 나요. VOS 이런 소리나요? 약간 쫙쫙 끊어지고 아니 2018년도에 깁슨이 무슨 맘을 먹은 거죠?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요. 이거 소리 좋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래봐야 SG 소리겠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고급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클린턴에서도 약간 그 해상도 플러스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커스터마이징 된 그 좋은 양념 같은 소리들이 배음들이 잘 묻어 있거든요. 좋아. 오,
아니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들어봤던 SE 소리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스탠다드 중에서는. 어 이게 깔 준비하고 있었는데 허무한데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반주 좀 들어볼게요. 팬더부터. 굿이야 굿. 오, so good. 네, 굿, 굿, 굿. 그렇습니다. 이번에 SG는 so good이네요. 네. 네. 오, 시청자 주평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주평도 회가 깊은 네, 시즌일 것 같아요. 회차예요 지금. 네. 2069화의 2018 레스폴 클래식. 깁슨의 웨이트 릴리프는 아마 빌더들이 체중을 감량하고 만든 게 아닐까요? 맞다. 어, 그렇게 하면 되는 새로운 거야? 접근 방식. 예. 아, 이 웨이트 릴리프라는 게 어, 만든 사람들이 웨이트 릴리프를 아... 하고 만들었다. 그런 네. 너 헬스장 좀 갔다 와. 네. 만든 게 그래.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도 피구공이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뒤에서 저렇게 든든한 무게가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줄평 이제 무게마저도 사랑스러워진 깁슨 이렇게 주셨네요. 네, 아닙니다. 협박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새로운 접근 방식 네, 자체가 접근 방식 신선해서 선물 하나 보내. 빌더들이 웨이트를 릴리프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빌더 사진을 봐야 되겠네요. 무거운지 가벼운지. 좀 말랐구나. 예, 빌더 얼굴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SG 말고 SG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SG 말고 SG 사십시오. 네, 어, 저는 앰플 가리지 않는 개인 적응력이라고 17년도에 드렸었는데 개인 적응력 플러스 빈티지 감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이거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200만원이 넘어가긴 했지만 아, 거기서 감정적으로 되게 뭔가 약간 거부감이 되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정말 커스텀샵 문 두드리는 정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로 블루스에서 헤비메탈까지 해요. 네, 이거는 네. 아까 그 우리 하이게인 사운드 딱 만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선명도 스페셜이랑 완전 다르죠. 네, 저 좀 많이 해상도가, 달라졌는데 네, 해상도가 차이가 나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20% 올리지 말지 가서 그죠? 안 올렸으면 점수 참 좋았을 텐데. 자, 이제 시리즈 2018 시즌 거의 마지막인데. 네. 오, 네, 그때 몇? 9점이요? 선생님이 SG 9점을? 쳐보면 200만원인데? 네, 쳐보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의외네요. SG 스탠다드가 사실 마지막에 제일 걱정되던 거였는데 진짜 보기 좋게 네 이렇게 고득점을 받아갔어요. 약간 그 자동 연주 시스템도 있어요. 네. 아 이게 오우. 저도 만약에 한 180 이 정도였으면 9점 줬을 9점 것 같아요. 줘. 근데 이 200이라는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게 확실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일단 소리에 집중을 하셔서 9점을 주셨고요. 지금 보면은 2018에 잘 나왔던 깁슨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거든요. 최근에 한 5년, 6년을 통틀어서 2018년이 제일 낫습니다. 깁슨은. 네, 깁슨은 사실 거면 올해인 것 같아요. 올해인 것 같아요. 올해 깁슨 사세요. 네, 이렇게 오늘 가장 걱정이 됐고 기대가 됐었던 SG 스탠다드와 스페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고득점으로 잘 마무리한 깁슨의 새 모델들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직도 남아있는 빈칸이 있다면 예. 남김없이 긁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게 하나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증의 브랜드 깁슨 올해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흐뭇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